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계산동 롯데마트에 있는 애슐리 퀸즈에 왔는데요. 그럼 다양한 음식 소개해 드려 볼게요. 입장한 후 바로 샐러드바를 둘러보았어요. 다양한 메뉴들이 한가득 있네요. 이쪽은 중화풍 게살볶음과 불맛 야끼 우동, 탕수육, 버섯 유산슬, 게딱지 볶음밥 등에 다음은 로제 시즌 메뉴인데요. 콘치즈 볼 감정, 짬뽕 파스타, 로제 회오리 감자, 매콤 치즈 김밥, 로제 치즈 볶음밥, 로제 치즈 떡볶이. 와, 이게 바로 로제 분수네요. 예쁜 노란색의 치즈 분수가 돌아갑니다. 다음은 스시 쪽을 둘러보면서 담아봤습니다. 종류가 정말 다양한데 전 세계 음식을 다 모아놓은 것 같더라고요. 맛있는 음식이 정말 많았어요. 디저트 코너에도 과일, 젤리, 초콜릿, 조각 케이크 등등 엄청 다양하더라고요. 백순대도 담아주고 표고 탕수도 담아주고 잡채도 담아주고 불고기도 담아주고 그럼 맛있게 먹어볼게요. 다음은 애슐리 신 메뉴 로제 분수랍니다. 이거를 여기 찍어서 이렇게 찍어서 한정판 마라맛 아이스크림도 맛봐야죠. 이게 마라맛 아이스크림인데 이게 한정이라서 계속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뿌리면은 마라맛 아이스크림 와플도 한번 해볼게요. 와플 얘를 이 반죽을 한컵 덜어 눌러가지고 딱 한 컵이어야 돼. 네, 덮어서
스타트를 누르면 와플이 되는 동안 토핑도 살펴봤어요. 와플 만들기 완성. 조금 덜 구워진 것 같죠? 다음은 토핑도 예쁘게 올려줍니다. 먼저 마라 아이스크림 맛이 궁금해 얼른 맛보았어요. 마라가 들어가서 그런지 매콤, 달콤, 시원한 맛이 좋더라고요. 애슐리 로제 치즈 시즌 메뉴도 한번 맛봤습니다. 로제 치즈 맛은 역시 고소하고 치즈 매니아들이 더 좋아할 것 같네요. 바삭하지 않네. 좀 더 먹었어야 됐나. 와플도 냠냠. 이렇게 마지막 디저트까지 맛있게 즐긴 애슐리 롯데마트 계양정.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게요.